블라인드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우선 진실을 찾아 나서는 새 캐릭터의 이야기이고요. 배심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본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맡으신 배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맡은 유성준이라는 역할은요. 몰골 가리지 않고 나쁜 놈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열혈 형사입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누명이 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진실을 밝혀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정의로운 서인국 지사 역을 맡았는데요.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면서 감정 쿠션의 역할을 하면서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되게 이성적이고 과묵한 대쪽 같은 판사 유성훈 역을 맡았고요. 처음에 제가 만든 재판이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도화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라는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각자 배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우리 새 배우가 공통적으로 1화에서 4화까지 정말 빨리 읽으면서 그런 몰입감에 굉장히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은기라는 캐릭터가 과연 이 정의를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가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사건이 모티프가 되는 작품이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 작품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정말로 누가 진실이고 누가 진범인지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이 대본을 다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저 역시 궁금했기 때문에 정말 범인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성준이라는 캐릭터가 이 사건의 소용돌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매력을 느껴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을까요? 촬영을 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도 저는 얘기 안 했던 걸로 해보자. 저는 옥태현 씨는 처음 인상이 끝까지 갔습니다. 늘 활기차고 늘 열심히 하고 늘 스케줄에 치여있습니다. 워낙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준이가 늘 고생하고 뭐 저도 그렇죠. 빠듯했지만 그럼에도 그 기력을 잃지 않고 파이팅을 하던 모습이 인상이 깊고요. 정원희 씨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이 늘 좋아해서 질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맨날 우리 둘이 찍다가 딱 정원희 씨가 도착하면 스태프들 표정이 막 밝아져요. 아주 웃음꽃이 피고 그다음 가면 또 어두워져요. 또 어두워. 되게 안 좋았어요. 굉장히 사랑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석진 오빠는 제가 만나뵌 적이 별로 없어서 그 태균 오빠는 음악 방송에서 스치듯이 자주 봤었는데 스치듯이 봤었는데 엄청 대선배의 느낌이 강했었고 하석진 그래.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 데이터가 없어서 오빠의 유튜브를 찾아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내적 친밀감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다가갈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저한테 뭔가 살갑게 대해주시고 현장에서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이렇게 또. 그럼요. 어디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예, 저는 사실 두 분에 대한 첫인상은 워낙 예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나요? 너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석진이 형 같은 경우는 또 그 문제적인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굉장히 인텔리한 면목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정말 굉장히 유쾌하고 촬영장에서 전혀 이제 부담감 없이 대해주시니까 정말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 우리 정은지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봐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 은기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털털하고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정말 이쁘고 이런 부분
외에 은기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죠? 아니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고 부끄러워서. 이쁘다고 하는 거지? 아니 부끄러워서. 내가 이쁘다. 이거 갖춰. 이거는 갖춰 보니 이거 핑크. 핑크. 맡으신 배역을 각자 연기하시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저 있어요. 너무 착해요. 아 너무 슬픈가? 살짝, 나도 좀 살짝 빌런, 못된 조금, 나 약간 빌런처럼 보이고 싶긴 한데. 그 빌런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착함에 있어서 제가 뭔가 좀 이해를 해야 그 착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착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예봐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좀 덜어 있었어요. 저요. 아 뷰 채널 제가 제일 잘 보고 있는 채널. 아 내가 하는데.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진두지휘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대본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방식의 연기가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은 좀 불분명하다고 느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큰 어려움 없이 좋은 동료들 덕에 즐겁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저는 성준이를 연기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왜? 사인하다 보죠. 둘이 또 형제 아니랄까, 손가락이 같이 점이. 점이 아니라 사인하다 보죠. 형은, 야, 나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부러워. 자, 머리 맞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성준이라는 캐릭터가 또 과거에 대한 또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해외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K드라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점점 너무 낮춰 하고 있으니까 민망하잖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요즘 K드라마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본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을 텐데 저희 드라마도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우분들과 모두 합심해서 그리고 스태프분들 포함 정말 열심히 작업한 작품이니까요.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내내 스릴 있으실 거예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뷰.